I am Polygroid and you are learning at Impolygroid channel. Enjoy and have a great time. 넷플릭스 시리즈 열무국수야? 김치 갖다 버리랬더니 왜 놔뒀냐? 깜빡했어. 진짜 짜증나게. 맛있게 익었잖아. 맛있다. 오늘 먹고 버릴까? 그러자. 자꾸 생각나겠어. 언니. 응? 나 오늘 정직당했어. 1개월. 왜? 술 마시면서 일하다가. 나 알코올 중독 같아. 뭐? 근데 내가 왜 몰라? 언니가 몰랐으면 했어. 왜? 언니랑 나는 알잖아.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인 거. 그래서 우리 너무 비참했잖아. 나 아빠 닮았을까? 너 아빠 안 닮았어. 아빠는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넌 네가 원하는 거 너무 잘 알고 마음이 강하다 못해 딱딱하잖아. 마음이 딱딱한 게 뭐야? 쌀쌀 맞고 재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너 알코올 중독되도록 놔둘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도와줄 거야. 이거 김치 진짜 버리자. 너무 짜증나게 맛있지? 나 진짜 그렇게 생겼어? 우리 엄마 비슷한 것 같은데? 내 코가 마음에 들어. 엄마 닮았어. 진짜? 수술한 건데? 중학교 졸사 찍기 전에 엄마도 수술하셨어? 우리 엄마는 100% 자연산. 난 안타깝게도 외삼촌 닮았어. 넌 누구 닮았어? 아무도 안 닮았어. 내 그림 진짜 좋아? 뭔가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 반다이크 풍으로 그려본 거야?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 혈통을 묘사해 보고 싶어서. 내가 귀족적이야? 너희 엄마 아빠가 귀족이니까. 19억 7천, 19억 7,500, 19억 8,000, 19억 8,500, 19억 9,000, 19억 9,500, 20억. 진짜로, 진짜로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냐고? 모르겠어, 언니. 정말 모르겠어. 98,800원입니다. 네. 예.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맛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라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그렇다면 자살이 아니라는 건가? 기자들은 원래 낮부터 술 마시는 거 아니니? 취재원이랑 점심 먹으면서 반주, 해질 땐 석양주, 그리고 또 밤에는 폭탄주. 저는 간단하게 반주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4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했는데 0.08. 선배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운전면허도 취소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걸리 한 사발로 조식을 시작하셨지. 나도 미국에선 출근 전에 모닝 위스키 한 잔씩 했고. 간호사셨잖아요? 40년 전엔 문제가 안 됐어. 자기 일만 완벽하게 하면. 전 제 일을 완벽하게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무례한 질문하는 거, 카메라 보면서 눈 깜빡이지 않고 말하는 거, 끔찍한 사건 사고에 담담해지는 거, 늘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그때마다 마시다 보니 밤이 되면 테킬라 한 병이 비었어요. 기자 일을 그만두렴. 처음부터 기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할머니도 아시죠? 유학 가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겠다고 했지. 할머니가 학비 빌려주는 걸 거절하셔서 포기했지만요. 내 돈을 내가 안 주겠다고 우긴 거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든 내 돈인데 제 돈 아니에요. 처음 500만 원은 할머니가 통장에 넣어주셨고 12살 어린애한테 주식 사고 파는 법도 할머니가 알려주셨잖아요. 그 500만 원을 10년간 7천으로 불린 것도 너였어. 난 너처럼 주식 트레이딩 쉽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냥 한 거예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네가 공부한다고 시간 낭비하는 걸 막고 싶었어. 무슨 공부한다고 했지? 경제학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지
알고 싶어서요. 쓸데없어. 네가 돈을 계속 굴렸으면 저절로 알게 됐을걸. 괜히 기자가 돼선 단돈 125만 원 때문에 싫은 소리 들으면서 아침 먹잖니.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전 125만 원 벌려고 아침 먹는데 할머니는 뭐가 아쉬워서 125만 원 내면서 아침 드세요? 두려우세요? 죽을 때까지 혼자일까봐? 나 때문에 마음 상했던 건 안다. 하지만 나도 그랬어. 졸업하면 나한테 와서 일하라는 제안. 넌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 내가 너한테 아무 목적 없이 투자했을 것 같니? 어차피 정직도 당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나와봐. 한국에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분명히 보여줄 거니까 잘 생각했어. 그게 자기도 위하고 회사도 위하는 길이야. 알잖아. 대한민국에 비자금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 제가 무슨 일해드리면 되나요? 그쪽으로는 아는 게 없는데 우리가 찾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진 팀장이 빼돌린 700억 그리고 비자금 장부. 이걸 추적하는 전문가 팀이 있는데 일을 하려면 진 팀장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자기가 그 도둑년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어디다 숨겼을까? 비자금 장부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상은 충분히 할 테니까 어쩌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첫 번째, 전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출근할게요. 난초협회? 우리 대표님이 거기 회장님이라고 했죠? 조사에 필요한 건 난초협회로 갖다 놓죠. 두 번째, 죽은 사람을 도둑년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도둑년을 도둑년이라고 하지. 그럼 씨 화영 언니 범죄가 사실이라면 신 이사님 기분이야. 물론 못 같으시겠지만 자꾸 제 앞에서 도둑년 도둑년 하시니까 어디 가서 저보고 도둑년 친구라고 할 것 같은 느낌? 제 입장에서는 아직 화영 언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이제부터 언니가 횡령한 증거들 찾아가며 차근차근 믿어볼게요. 그러고 보니 오인주 씨, 진화영이랑 비슷한 데가 있네. 응? 이거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구두는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네, 이런 싸구려 구두는 본드로 굽을 붙여서 아차하면 부러져. 그러다가 아킬레스건 나가는 거지. 무게 중심이 안 맞아서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플 거야. 걸으면서도 불안해. 도무지 신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는 돈으로 괜찮은 구두를 사. 안 그러면 평생 발을 질질 끌며 살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오늘 쭈꾸미 있어요. 어머니, 쭈꾸미 담아 가세요. 어머니, 자, 오늘 쭈꾸미 특별가 1kg에 3만원에 드릴게요. 어머니, 전복 5마리 만원. 자, 전복 담아 가세요. 어머니, 씨, 예, 피마트 생선 코너 김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OBN 오인경 기자입니다. 보배저축은행 김달수 행장님, 조카 되시죠? 4년 전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요. 김달수 행장님, 자살건에 관한 제보였어요. 제가 만나 뵙고 그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오인경, 어디가? 와, 얘네들 완전 살아있네. 생명력이 거의 섹시할 정도인데. 먹어봐. 냉장고에 있던 거랑 다르지? 너 좀 대견하다. 마당 구석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던 애가 제 손으로 야채 키워 이렇게 상을 차리고. 야, 그때 우리 엄마 암 걸렸잖아. 그리고 야, 누가 들으면 너는 안 울었는 줄 알겠다. 너 학교 퇴학당하고 분해서 눈물 뚝뚝 흘리던 게 눈에 선한데. 어?
인경양,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숙녀가 다 됐네.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고마워. 계신 거 알았으면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텐데 내려와서 드시게요? 그래. 에이, 눈치 없이. 10살 때였나? 종호는 등이 아프다고 학교에 안 가고 인경양은 선생님을 때려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때린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애가 어렸을 때 분노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인경양이 창가에 앉아서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비가 내리는 게 꼭 돈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돈도 결국은 다니는 길로만 흐르잖아요. 야, 너 진짜 특이했었다. 아침마다 할머니한테 주식이랑 선물 시세 읽어드렸거든요. 뭘 봐도 눈앞에 차트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응. 인경양은 응. 어엿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사회에 제 몫을 다하는데 뭐요? 저는 한심해요? 할아버지, 저 디스크예요. 그래서 휴학한 거잖아요. OBN 오인경입니다. 왜 그때 보도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땐 박재상이 자살에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고요. 지금은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자님 개인적으로 괴물 같은 사람이요. 받아 적어요.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니 26. 취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내일 새벽 4시 소래수산시장 경매장 C7 기둥으로 와요. 알파벳 C 숫자 7. 진 팀장 아버님께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 달라 부탁했어요. 노트북하고 핸드폰은 포렌식 했고 자살 전에 삭제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퀴벌레요. 이상하죠? 집 안엔 명품들이 쌓여 있는데 바닥엔 바퀴벌레가 굴러다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던 곳이에요. 이사가기 싫었을 거예요. 회사 컴퓨터랑 서류를 난초협회에 세팅해놨으니까 필요한 거 챙겨서 가죠. 저는 여기 좀 있을게요. 천천히 보세요. 난 매일 확인할 게 있어서 혼자 있는 게 좋겠어요. 본부장님은 가서 볼일 보세요. 무섭지 않겠어요? 화영 언니는 저를 좋아했어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왔어, 언니. 어떻게든 알아낼게. 언니가 왜 죽었는지. 경리한테 영수증하고 회계 장부는 뭐다? 성경책이다. 언제나 손 가까운 데 두고 펴보는 거야. 의심 갈 때마다 뭐든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언니가 가르쳐줬잖아. 뭐든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 123만원 회사에 그런 가방 들고 오지마. 진짜 같지? 티 안 나는 짭 없다. 미러급이랬는데? 봐봐. 네가 평소에 무슨 급을 들든 난 상관없는데 회사에는 들고 오지 말라고. 경리는 거짓골로 다녀야 뒷말이 없어. 경리는 돈을 숫자로만 봐야 돼. 의사가 환자 몸을 보는 것처럼. 근데 네가 짭을 들고 다니면 어때? 경제력은 없는데 돈에 연연하는 것 같지. 회사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맡겨? 쯧, 난 안 되겠네. 난 돈하고 남자에 연연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무슨 훈련? 뭐, 예를 들어 게임할 때 부계정 만드는 것처럼, 유재석 부캐가 유산슬인 것처럼. 그래서 언니, 회사에서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거야? 오늘은 부캐가 나온 거고, 언니 사진첩을 보면 온통 물건들과 영수증들, 꼭 얼굴이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이건 외국인가? 어디 갔던 거지? 진미경? 찾았다. 언니 부계정. 미래에서 온 경리.
진미경. 언니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부유해 보여. 언니는 누구야? 안녕, 부케 언니. 만나서 반가워. 우리 왜 이제야 만났지? 이쪽이 진짜일 수 있어? 맨날 똑같은 옷 입는 진화영 팀장이 부케고. 근데 언니, 난 잘 모르겠어. 격리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미래에는 대부분의 격리가 사라져. 그럼 어떤 격리가 남을까? 숫자가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격리. 회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위험과 잠재력을 안고 있는지. 우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회계 프로그램은 그런 건 절대 못 읽지. 나도 못 읽는데. 뭐든지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하고 또 했는데 구멍이 보이면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지. 8월 14일 언니의 생일. 그날 빠진 건 전부 2억 6천어치 정도 돼요. 어느 정도는 팔아서 현금화한 것 같고 7천만 원어치는 새 물건이에요. 회사에서 회수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거 갖다 뭐 하게? 중고마을에 팔 수도 있고. 이 방 우리가 통째로 넘겨받으면서 진 팀장 아버지한테 5천 드렸어. 진 팀장이 회사 돈으로 산 이 비싼 쓰레기들 우리가 5천 주고 다시 샀다고. 왜? 고작 몇천 건지려고 그랬겠어? 700억. 세상 어딘가엔 진 팀장 앞으로 700억이 있어.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핸드폰에. 싱가포르로 출장 간 적 있었지? 이미지로 검색했더니 출처가 스카이그램으로 나왔어요. 이 사진들 화영 언니 노트북이나 핸드폰에선 찾을 수 없어요. 싱가포르에서 쓰는 핸드폰이 따로 있다는 거죠. 매달 한두 번 이상은 갔더라고요. 언니가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 표 끊어뒀다고 했죠? 그랬지. 어쩌면 언니는 오래전부터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카이그램 주소 보내줘. 싱가포르 가서 진 팀장 살던 곳 찾아내면 거기에 핸드폰이랑 뭐랑 다 있겠네? 그럼 700억 있는 곳도 찾아낼 수 있어. 오인주 씨, 이 구두들 봤어? 가방이랑 옷들은? 좋았어? 갖고 싶었어? 진 팀장 아버지 명의로 된 7억짜리 아파트도 있어. 이 양반 평생 돈 한 푼 안 버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샀을까? 회사에선 딱 이 정도 약속했어. 진 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일 하는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지. 인주 씨는 어떤 사람이야? 이거 다 인주 씨 줄 수도 있어. 발 사이즈가 230에서 35 중간쯤. 발 모양이 매끄럽고 발목이 가늘어서 스틸레토가 어울리겠어. 발 뒤꿈치가 보이는 룰은 어떨까? 적당한 걸로 내가 하나 보내주지. 난 언제나 인주 씨의 저렴해 보이는 옷차림이 좋았어. 어때? 회사에는 인주 씨 같이 발이 이쁘고 헌신적인 인재가 필요한데. 응? 저 난초 언제부터 있었어?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요? 씨, 원래부터 수산시장 가고 싶었어. 난 생선 요리 제일 자신 있거든. 내가 샘플 안에 6개월 살았잖아. 피셔맨스 워프 옆에 택시 타도 되는데 위험한데. 이 시간에 어떻게 택시를. 봐봐 이 시간에 진짜 위험해. 졸음운전인가? 저 정도면 운전자도 많이 다쳤겠는데. 자, 91호. 자, 문어 2개. 아, 6, 7만. 7만원에 23번. 다 끝나면 전화해. 생선 사고 있을게. 7, 8만. 이건 킬로당 12,000원. 이건 14,000원. 아, 14,000원짜리. 두 마리 주세요. 두 마리요. 대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박스당 25,000원요. 같이 할게요. 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 종호야, 가자. 어디? 못 만났어? 빨리 가자. 어디? 딴 데서 만나제?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지인이에요, 지인. 지인이요? 사고 자랑요? 예. 차 세워주세요. 브루노 추미노. 저희 벨벳 오키드 제품을 신으셨네요. 한국에 새 페어밖에 안 들어오는 귀한 컬렉션이죠. 근사하게 어울리세요. 아, 작년에 생일 선물 받았는데 오늘 그냥 생각나서 신었어요. 구두는 느낌이니까요.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생일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누가 이걸 선물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사간 사람이 이분 맞나요? 꼭 답례하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이분. 똑똑히 기억나요. 머리끝에서 발이 아치로 이어지는 저희 구두의 무게 중심을 이해하시는 고객님은 이분밖에 없었거든요. 너도 대단하다. 너 때문에 나 회사 그만두고 이혼 위기까지 갔는데 무슨 좋은 소리 듣자고? 만나자고 했니? 제가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만 진실을 알고 싶어요. 걔네 불륜 맞아, 100%. 내 불륜이 디저트라면 진화형 불륜은 생계형 느낌? 어떻게 아세요? 장부 보면 알지? 진화형이랑 신이사가 꿍짝이 맞아서 해먹는 돈이 장난 아니었어. 그러고 나서 두 사람 봤더니 이건 완전 다 아는데 왜 말 안 했어요? 대표님, 병원에 4년째 계시고 신이사가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 노릇하는데 내가 뭐하러? 그 인간 원래 그런 쪽으로 유명했어.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오피스 와이프가 있었댔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신이사가 좋아하는 여자 유형이 따로 있거든. 어떤 유형인데요? 싸구려 구두 신는 여자들. 진화형이 다른 격리팀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생각 안 해봤어? 진화형은 신이사가 뽑았어. 그 사람 구두 수성공 아들이라 그런가? 엘리트에 집안 빵빵한 여자들 싫어해. 아참, 너도 신이사가 뽑은 거 알지? 나한테 왜 진화형 왕따 시켰냐고 물었지? 나 걔 왕따 시킨 적 없다. 우린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거야. 고졸의 무수저, 영원히 희망 없는 도태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도 한 번은 완벽한 얼굴로 살아보고 싶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부터 저녁 7시까지 언니는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 진화형 팀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녁에 요가를 끝내고 밤에 영어와 컴퓨터 학원에 갈 때, 주말에 파인 다이닝에 가고 쇼핑을 할 때,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언니는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함께한 사진이 있었어요. 이날 식비는 영수증철에 없었고요. 남자? 그러고 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수증 없는 식사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제일 아끼는 구두 작년 생일에 스스로 선물했다고 했거든요. 영수증이 없었어요. 구두 가격은 430만원. 국내에 딱 세 페어 들어왔는데 특별한 사람이 선물했나 보네요. 신이사였어요. 두 사람 불륜 관계였어요. 원래 스위스에 가기로 돼 있던 건 신이사였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화영씨가 온다는 거예요. 뭐 의심은 안 했어요.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각각 18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신이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진 팀장이 수상하니까 스위스 계좌 확인해보라고. 700억이 사라졌군요. 화영 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 다음 내가 한국 가는 공항까지 태워다 줬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를 안 타고 은행으로 돌아가
700억을 계좌 이체한 거예요. 이게 다 신이사 계획이라면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화영 씨를 죽이는 거. 그러면 모든 혐의는 언니가 뒤집어 쓰고 신이사는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유서를 프린트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보통은 손글씨로 쓰지 않나? 그런데 신이사가 어떻게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죠? 유서가 너무 사실적인데? 언니한테 스카이그램 계정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진화영, 또 하나는 진미경. 미래에서 온 경리. 자기 유서를 스카이그램에 한번 썼던 말들로 다시 편집한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노트북, 핸드폰 다시 포렌식 할 수 있는지 봐야겠어요. 그러고 보니 두 사람 문자나 통화 내역이 지나치게 적네요. 업무적으로도 긴밀한 사이였는데 이거 포렌식 신이사가 맡았어요. 난초는 걱정하지 마, 언니. 내가 진짜 공주님처럼 잘해줄게. 열심히 공부해서 꽃도 피우고 공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선 며칠간의 새벽 추위가 필요하다. 실외 온도 10도 이상일 때, 일주일 이하, 시들시들할 때는 아스피린 용법도 좋은데, 레시피는 향수 언니, 재배일지 참고. 문제는 언니야. 사기, 횡령, 자살, 살인. 나에게 준 20억. 난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언니가 진짜 억울하게 죽은 거면 내가 밝혀내야지. 꼭 CCTV가 사방팔방에 다 있어서 누가 오고 가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날 마침 집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언제라고? 지난주 수요일 17일. 응. 습. 아이. 녹화가 안 됐나? 왜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아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걸 누가 훔쳐간 거예요? 딱 블랙박스만. 뭐, 딱히 다른 게 가져갈 게 없긴 한데. 이상하죠? 뭐야? 차가 왜 이래? 아, 브레이크. 급발진인가요? 급발진 의심 사고의 95%는 운전 미숙 아니면 정비 불량이 원인이에요. 자세한 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셔야 돼요. 연락 고맙습니다. 잊지 않아줘서 이번엔 꼭 믿겠습니다. 오인경 기자님. 아이씨, 언니. 이건 아니잖아. 잠깐. 신이사가 유럽 출장을 못 가게 된 건 출국 금지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삭제된 파일 목록에 뭔가 있던데. 오키드 건설 신현민 재무이사를 불법 원정 도박, 외화 밀반출, 불법 환치기, 횡령 혐의로 고발합니다. 검찰에 신이사를 고발한 사람이 화영 언니였어요. 4년 전부터 증거를 쓸어 모았네. 동영상까지 다 있으니 신이사는 몰랐나 봐요.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화영 언니라는 거. 전화 받아. 검찰에 도박 지른 거 너라던데. 너 내가 등신인 줄 알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냐? 나 혼자 안 죽어. 어디든지 같이 간다. 같이 포토라인 설 거니까. 무슨 구두 신고 갈지 정해놔. 알았네요. 언니가 한국 들어온 바로 다음 날. 어떻게 알았을까? 익명으로 제보했을 텐데 여기저기 찔러봤겠죠. 커넥션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와, 인연아, 씨. 집 앞이다, 전화 받아. 양향숙 기억하지? 어떻게 됐는지. 경찰 오기 전에 너도 똑같이 만들어준다. 문 열어. 양향숙이 누구죠? 양향숙. 어디서 들어봤는데? 99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서 난초 돌보는 일 하신 분이에요. OBN 오인경 기자?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당신이 뉴스에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 입 터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아니,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니, 당장 끌어내라. 얼른 끌어내.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아, 형님, 얼른 끌어내. 당신 여기 있을 자격 없다고. 끌어내라고. 나와. 안 나와? 왜? 형, 나오시라고요. 희성이 형 생각 안 하냐고. 야, 나와, 진짜, 씨. 아, 진짜. 그만 좀 하자, 진짜. 나오라고. 오인경. 오늘 새벽 4시에 수산시장 C7 기둥 앞에서 형님을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 누구도 그녀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리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좁고 허름한 빌라 안에서 발견된 것은 사망 후 일주일이 지나 부패한 알몸의 시신. 그 시신의 주인공은 양양숙 씨였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양모 씨가 자택에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았던 양 씨는 갑자기 명품을 사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지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어머, 구두요? 모든 게 똑같아요. 그 구두도 신이사가 사줬겠죠? 양향숙 씨가 근무했던 원령건설 당시 신현민 이사가 상무였어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인간관계가 협소한 직원을 거액의 횡령에 끌어들여 고립시킨 후 어느 순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살시키는 수법. 역겹네요. 화영 언니는 알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양양숙 씨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신이사를 고발한 거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구속됐을 텐데. 경찰에 신고해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증거가 부족해요? 수법이 똑같잖아요. 신고하면 700억 못 찾아요. 국고로 회수돼요. 비자금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돈 찾으러 온 사람이에요. 살인사건 조사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두 명씩이나. 난 진 팀장도 나랑 똑같은 의견일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진 팀장, 700억 훔치러 스위스 간 거였어요. 어떤 리스크를 지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겠죠. 내가 본 어카운턴트 중에 제일 프로페셔널이었으니까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언니가 본부장님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13층 왕따라고. 언니는 아무한테나 그런 말 할 사람 아니에요. 화영 씨랑 내가 친구가 된 건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한가운데에는 누구나 제일 중요한 게 들어있죠. 우린 똑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돈. 그래서 화영 씨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아는 거예요. 같은 도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도덕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돈보다 신성하지 않다. 20억은 뭘로 되어 있을까? 우리 식구.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아파트. 이내 다달이 학원 보내고 나중에 대학 보내고 인경이 새 차도 뽑아주고 싶었어. 난 쓸데없는 것들, 돈 걱정 없어야 살 수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 사고 싶었는데, 거기다가 언니, 언니가 죽은 모습, 평생 잊지 못하는 거, 언니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채 영원히 묻는 거, 그렇게 다 해서 20억이면 괜찮은 건가? 어렸을 땐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줄 알았어. 난 사람들 감정에 쉽게 전염되거든. 누군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 감정이 서서히 스며들어. 그래서 뉴스가 힘들었어. 보통 때는 어떻게든 조절하지. 근데 자살한 일가족 막내딸이 쓴 유서를 읽을 때나 불난 집에 동생 구하려고 뛰어든 여고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거나 계모한테 맞아 죽은 아이가 마지막 한 마리
엄마였다는 말을 할 땐. 그래서 술 마시는 거야? 눈물은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어. 문제는 목소리야. 하,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 떨리는 건. 근데 술 마시면 되더라고. 쉽게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 제보자가 살해당했다고 믿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30년 만에 재심으로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오늘 박 씨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한테서 뭐가 느껴져? 글쎄, 아무리 장인의 잘못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용기 있는 것 같아. 넌 뭐가 느껴져? 소름 끼치도록 차가워. 어디가? 이 사람 계산하고 있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노인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람들은 이 장면을 좋아할 거고 지금 눈물 흘리면 자기들은 용서받고 그 힘으로 정치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 그게 사실이라도? 어차피 정치는 쇼 비즈니스인데 한 시대를 대리하는 자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 시대의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이런 거 의미 있지 않아? 너 설마 그냥 느낌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 아니지? 알아, 말 안 되는 거. 근데 확신해. 이 사람이 범인이야. 너 원래 이렇게 비합리적인 인간이었냐? 가끔 왜 그렇게 봐? 지금 내가 너한테 느끼는 감정을 말해봐. 염려. 내가 미친 건가 걱정하고 있구나. 또 편안함. 너 나랑 있으면 10년 된 티셔츠 입고 누워서 TV 보는 것 같지? 또 나한테 화났어? 아니면 열이 있나? 치,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된다고? 진짜인 줄 알았네. 뭐야? 왜 이러고 있어? 언니, 도둑질했어? 무슨 경품 당첨됐어? 나 회사 그만뒀어. 뭐? 돈 쓰면 기분 좀 나아질까 해서 샀어.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다. 아이, 그렇다고 누가 립글로스를 색깔별로 다 사? 너 맨얼굴로 방송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너도 바르고 이네도 바르라고. 이거 색깔 따라 냄새도 다 달라. 좋지? 아니, 집에 빛이 없어? 아, 이거 머리카락 절대 안 엉키는 거야? 이건 뭐야? 차량용 디퓨저. 향이 고급스러워. 나 면허 정지됐다고 했잖아. 그리고 10년 된 똥차에 무슨 고급스러운 향? 10년 된 먼지 냄새, 땀 냄새, 아무 때나 먹은 도시락 냄새. 나 그래서 내 차 타기 싫어. 향이라도 좀 고급스러우면 안 돼? 뭐야? 언니 미안해. 이거 냄새 좋은 것 같아.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인경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심증은 있지만 증거는 없고 회사에서 수사에 협조해 줄 것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해도 힘들겠지? 응, 놀랍지만 회사 돈 횡령해서 자살에 이르는 사건이 1년에 몇십 건씩 발생해. 대부분은 뉴스거리도 안 돼. 너무 흔해서? 응, 증거가 꼭 있어야 돼. 근데 언니, 정말 이거 퇴직금으로 다 샀어? 로또 된 거 아니야? 택배요. 택배. 이네 이거. 핸드폰 놔두고 갔네. 야, 왜 연락 안 돼? 끝나고 학원 앞으로 데리러 갈게. 뭐야, 구두까지 샀어? 다음은 고등학생 부문 대상입니다. 수상은 세란예고 2학년 박효린, 자화상. 박효린 양은 17살 소녀의 비밀스러운 내면을 그려내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엔 나였어요? 뭔 소리야? 화영 언니 그렇게 발견하고 날마다 눈앞에 그 장면을 봤어요. 지금은요, 눈앞에 내 모습이 보여요. 회사 돈 횡령하고
목매단 격리 직원들, 양양숙 씨, 화영 언니. 다음엔 내 차례였냐고요. 내가, 네가 나 의심해서 뒤캐고 다닌 건 아는데 틀렸어. 양양숙은 자살이었어. 경찰 부검 결과서 잘 읽어봐. 그거는 자살이 아닐 수가 없어. 물론 왜 자살했냐고 물어보면 복잡하지. 횡령이라는 건 기업 경영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업무 행위인데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니까. 양양숙 죽은 거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화영 언니? 그리고 나 찾아와서 뭐라 그랬게? 자기가 향숙 언니 하던 일 하고 싶다고. 양양숙이 죽고 진화영은 눈을 뜬 거지. 걔가 얼마나 꿀 빠는 일을 했는지. 너희들은 내가 진화영이랑 무슨 불륜 관계라도 되는 줄 아는데? 진짜 아니다. 걔는 진짜 내 취향 아니거든? 난 이용만 당한 거야. 왜 신이사님이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죽은 건 화영 언니인데 진화영이 아주 포지션을 잘 잡았어. 누가 의심이나 했겠어? 영어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 애가 스위스에서 자기 이름으로 계좌 만들 걸 예상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라고. 15년간 내 밑에서 돈 심부름만 했던 진화영이 몇 년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고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나 따라서 마카오, 강원도, 싱가포르 다니면서 증거 모으고 그리고 딱 맞게 날 찌른 거라고. 나 대신 본인이 스위스 갈 수 있게. 근데 왜 자살한 거예요? 그렇게 700억을 빼돌렸다면 나도 자살한 줄 알았지. 내가 신고한 줄 알고 양양숙처럼 코너에 몰려서. 근데 아니라고요? 진화영은 몰랐던 거지. 세상엔 진짜 무서운 게 있다는 거. 누군가 저 위에 있다는 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서는 됐고 나 지금 검찰청 갈 거야. 최도일한테 똑똑히 전해. 불법 원정 도박, 외화 밀반출, 불법 환치기, 횡령 혐의. 내가 그거 다 뒤집어 쓰고 5년 살고 온다고. 이 이상 건들지 마. 나 혼자 죽는 사람 아니야. 언젠가 이런 날 올 것 같아서 25년 넘게 쓴 비자금 장부 꼭 쥐고 있었어. 건드리면 터뜨릴 거야. 기자회견이라도 할 거라고. 알았어? 네, 이사님. 검사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밥을 못 먹어서요. 네. 혹시 쌀국수 하나 먼저 먹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야? RPM. C. 뭐야? C. 브레이크. 브레이크. C. 자기 돈. 700억 잃어버린 사람 기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협박인가요? 왜 어두운 숲 속에 혼자 누워있니? 언니예요. 죽어가는 언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인주씨는 작은 태풍이에요. 지나가는 곳마다 공기의 흐름을 뒤집고 다녀요. 손에 뭔가 있어. 작고 파란 거. 너도 할 수 있겠어? 언니가 정말 이 돈 가져갈 거면 나 신고할 거야. 난 이 돈 다 써버리고 감옥 갈게. 유쌤이랑